우리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 검색 결과에 단순한 파란색 링크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사진과 평점, 별표 등으로 돋보이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구조화된 데이터와 리치 결과를 활용하여 구글 검색에서 돋보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치 결과란 구글 검색 등의 서비스에서 일반적인 파란색 링크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검색 환경으로 이미지나 별표, 캐러셀 등 텍스트가 아닌 다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치 결과의 예시로는 레시피, 채용 정보, 잦은 문의사항 등이 있으며 여러분의 페이지도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에서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를 검색했을 경우 일반 검색 결과와 리치 결과로 보이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사진, 제목, 출처, 별점 등 결과 내용이 풍부하고 사용자가 보기에 편리하게 정리되어 보여집니다. 다른 예로 채용 관련 결과는 다른 정보와 섞이지 않고 별도의 영역에서 표시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콘텐츠는 어떻게 리치 결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페이지에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을 적용해서 사이트가 돋보이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서드파티 CMS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플러그인에 필요한 값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간단하게 마크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화된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구조화된 데이터란 구글이 여러분 사이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특별한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웹 표준 형식입니다. 여러분의 웹페이지 콘텐츠에 맞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적용해서 구글 검색 엔진이 우리 페이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를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이라고 하며 우리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채용 정보인지, 제품 정보인지, 비디오인지, FAQ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구글 검색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페이지를 여러 종류의 블루링크 URL과 섞지 않고 콘텐츠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웹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러분이 적용하신 마크업이 두루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조화된 데이터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구조화된 데이터는 아티클, 북, 캐러셀, 교육 코스, FAQ, 방법, 지역 비즈니스, 비디오, 레시피, 프로덕트, 리뷰 스니펫 등 30여 개의 콘텐츠 유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트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프로덕트 마크업을 적용하면 여러분 사이트의 사용자가 상품 가격, 재고, 리뷰 등을 검색 결과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도 여러분 제품에 상품이라는 태그가 붙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클립을 알아볼까요? 비디오는 문자 정보와 다르게 영상 전체를 보지 않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립 마크업을 적용하면 영상 내에 구간별로 소제목을 표시하고 검색 결과에 구간 표시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글 검색이 영상 썸네일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정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Q 항목도 리치 결과로 보여진다면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페이지를 헤매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마케터라면 여러분 사이트의 콘텐츠에 맞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골라서 개발팀에 제안해보세요. 여러분 사이트에 맞는 리치 결과를 구글 검색센터의 검색 갤러리에서 찾아 적용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 검색에서 돋보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를 적용할지 결정한 후에는 해당 유형에 대한 설명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레시피 마크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설명 문서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 내용은 필수 속성과 권장 속성으로 나뉩니다. 필수 속성은 말 그대로 반드시 표시해서 리치 결과에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레시피 마크업의 경우
요리 이름과 이미지입니다. 웹페이지 상의 제목과 사진 한 장에만 해당 속성을 표시하면 리치 결과의 최소 요건이 충족됩니다. 권장 속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최대한 적용한다면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좋은 콘텐츠로 보게 됩니다. 요리 평점, 저자, 조리 시간, 준비 시간, 게시일, 요리에 대한 설명, 키워드, 칼로리, 재료, 만드는 방법, 몇 인분인지, 동영상 포함 여부 등입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보기 위해 구글 검색에서 시금치 무침을 검색해 볼까요? 시금치 무침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바일에서도 비슷합니다. 백선생 시금치 무침 만드는 법 초간단을 클릭해 보면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페이지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이 페이지를 보게 될 일이 드물겠지만 같이 한번 봐주세요. 마크업이 표시된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페이지에서 텍스트 찾기를 통해 스키마.org를 찾아보세요. 스키마로 구분된 영역이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구조화된 데이터 유형, 타입이 레시피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업 태그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 사이트 페이지에 여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검색 엔진이 알기 쉽도록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백선생 시금치 무침 만드는 법 초간단 요리 제목에 네임 태그, 사진 파일에는 이미지 태그, 레시피 저자에는 author 태그, 게시일에는 데이트 퍼블리시드 태그, 요리 재료에는 레시피 인그리디언트 태그, 요리 방법 단계 설명에는 레시피 인스트럭션스 태그가 붙습니다. 적용 단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CMS와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정보 입력으로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을 적용하신 후에는 리치 결과 테스트 도구에 마크업이 적용된 URL을 넣으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적용한 마크업이 유효하나 경고사항이 있는 노란색 표시가 나왔습니다. 노란색 경고 표시는 필수 속성은 충족했기 때문에 리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추었지만 권장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치 결과 도구와 서치 콘솔 레이 도구는 연동되어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구글 서치 콘솔에서 여러분 사이트에 전체 마크업 적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 부분에서 여러분 사이트 페이지에 적용한 마크업의 유효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류, 경고, 유효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빨간색 오류가 있다면 마크업한 페이지가 리치 결과에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노란색 경고는 리치 결과 요건에 기본 충족은 되었다는 뜻으로 리치 결과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속성 중에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는 페이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락된 정보 중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초록색 완료 표시는 기본 속성부터 권장 속성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으로 리치 결과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의 작동 방식과 일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글 검색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이트의 콘텐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해보셔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갤러리에서 여러분 사이트 콘텐츠와 맞는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 종류를 알아보세요. 두 번째, 해당 마크업의 필수 속성과 권장 속성을 확인한 후 필수 속성은 반드시, 권장 속성은 최대한 많이 적용하세요. CMS를 사용하신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 플러그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리치 결과 테스트 도구 및 서치 콘솔을 활용해서 마크업 적용 상태 및 실적을 확인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서 눈에 띄고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 마크업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